등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역사는 비밀 결렬이 주축이 되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조종해 왔습니다. 즉 제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과 걸프전 등을 주도한 진짜 주인공들은 사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조셉 C. 고든의 저서 한국전에서는 한국전쟁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비밀스러운 내용이 엉켜있는 전쟁이라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카이 대학의 사세이키 교수에 의하면 한국전은 2차 대전 때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는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를 소모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는 재벌과 군 복합체의 압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대리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탄생한 군수산업은 그것이 단순히 군사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기 회복 및 무기시장의 확대 파생상품 개발 등 하나의 산업체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군산 복합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군산 복합체는 국가의 군대와는 비공식적인 동맹관계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 간의 이러한 관계의 원동력은 양측이 전쟁 무기를 획득해 이익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의 공급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전쟁터일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군수산업은 큰 호황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수요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이들이 일부러 전쟁을 조장한다거나 고의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두 마리의 괴물 집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CIA, 다른 하나는 군산 복합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분단이 CFR의 작품이었다면 6.25는 군산 복합체의 의도된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중동전은 모두 이들의 희생물이 된 것이죠. CFR의 통제를 받는 군산 복합체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전쟁을 일으켜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FR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CFR은 대외관계협의회 또는 미국 외교협회라고도 부릅니다. CFR은 1921년 데이비드 록펠러, 폴 워버그, 에드워드 하우스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됩니다. CFR 회의에서는 정부 관료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정치 외교 등의 저명한 회원을 소집하여 국제 문제를 논의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CFR은 미국의 외교 담당 부서 같은 단순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CFR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외교뿐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 또한 관여하고 있습니다. CFR은 일루미나리 핵심 멤버인 JP 모건과 록펠러 가문의 주도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CFR을 통해 미국 밖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 전쟁이죠. 베트남전을 국구 반대하던 존 F. 케네디 또한 마지막엔 이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음모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외 관계협의회 CFR은 현대 비밀 조직의 대부격입니다. 20세기 주요 분쟁에는 어디든 CFR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CFR을 다국적 기업과의 국제적 협약,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UN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CFR의 목표는 미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폐기하고 세계 단일 정부의 지배 아래 독점적인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더버그와 마찬가지로 비밀에 쌓인 조직이지만 CFR 창립 이후 미국 정부는 언제나 CFR 회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삼각위원회 또한 CFR의 하위 조직입니다. 이 정도면 CFR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각 나라의 전쟁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CFR은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탄생한 단체일까요? 1917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당시 그의 고문이었던 에드워드 하우스에게 특수한 팀을 조직해 미래 평화협의와 재정 문제를 담당하도록 지시합니다. 1919년 5월 30일 로스차일드 가문의 남자 에드먼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영국의 원탑회의 구성원들도 참여한
이 회의의 중심 의제는 영국과 미국 엘리트의 역량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5일 이들은 또다시 회의를 열고 여러 분야의 기관을 두어 조직을 사분화시키되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협력하면 자신들의 행위에 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6월 17일 에드워드 하우스는 발기인 자격으로 뉴욕에서 국제사무협의를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1921년 7월 21일 국제사무협의의 이름을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즉 CFR로 바꾸게 되죠. 이후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광화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표들과 미 연방준비은행 FRB 설립에 참여한 270명의 정계 및 금융계 엘리트들이 무더기로 CFR에 가입하게 됩니다. 월가의 은행가들은 CFR을 위해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어주었고 미국 사회와 세계 정치를 통제하는 데 열중하는 비밀 조직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CFR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하우스는 대령이라는 칭호로 불렸었는데요. 이 호칭은 텍사스 주지사가 자신의 선거를 도운 하우스의 공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우스는 텍사스 주의 부유한 은행가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의 아버지 타마스는 남북전쟁 때 라스차일드가의 법정 대리인이었다고 합니다. 라스차일드가는 제스위트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라스차일드 가문이 제스위트의 비밀 은행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스위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추방령을 당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금권을 유대인 가문 로스차일드 일가에 위탁했고 덕분에 동양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의 실세로 급부상하게 된 것도 바로 제스위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CFR을 창설한 에드워드 하우스는 바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고 그 또한 제스위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 연방준비은행 FRB의 설립자 폴 월버그는 독일 유대계 이민자이며 그 또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은행가 제임스 월버그는 로스벨 금융고문을 지냈으며 CFR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50년 2월 17일 상원의 외교협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세계 정부가 과연 평화적인 공감대를 거치느냐, 무력의 정복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주요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1950년 12월 9일 사설에서 그의 발언을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CFR 회원들은 사회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교육 배경에 우위를 이용해 세운 독보적인 지위로 이 나라를 경제 파산과 군사 붕괴의 길로 몰아갈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남은 지난 전쟁에 말라버린 피의 흔적과 최근에 벌어진 한국 전쟁의 선명한 피자국을 똑똑히 봐야 한다. 이를 조합해 볼 때 지난날의 전쟁들, 특히 1950년의 한국 전쟁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는 괴물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 엘리트 세력의 CFR이 계획하고 주도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CFR의 배후에는 지난날의 세계 지배권을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종교조직 로마 카톨릭의 제스위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제스위트의 작품으로서 한반도의 6.25 전쟁은 그들이 고안해낸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여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낸다는 철학이 적용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제스위트, 즉 예수회라는 존재는 임진왜란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외군의 주축 군단 이름은 기리시단, 즉 그리스도단이었습니다. 그 침략 군단 앞에는 항상 십자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고 로만 탕화로 불리는 검은색 사제복을 착용한 로만 카톨릭 사제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후 예수의 사제들은 조선인을 잔혹하게 살육한 자들의 보혜성사를 받아주었고 성수를 뿌리면서 조선 침략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예수회는 현재 카톨릭 수도회 중 가장 많은 신도와 사제수를 보유한 천주교 최대 분파입니다. 남미 출신으로 첫 카톨릭 수장이 된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회 출신 최초의 교황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전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막강한 엘리트 세력에 의한 계획된 전쟁이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미국이 해방 이후 한반도에 대한 군수 지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영국, 소련 세 연합국의 대표자들인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은 포츠담과 얄타에서 회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 북한은 당장 18만 7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공급한 대포, 탱크, 항공기 등의 장비를 무장하고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 남한은 겨우 9만 6천 명의 군대와 무기체계 또한 매우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미국 의회는 처음에는 한국이 독립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은 극히 일부만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당시 유엔군 극동지구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회고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남한군은 38선에 따라 4개의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군인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으며 매우 용감했고 애국심도 투철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비와 조직 면에서 전투 가능한 군대가 아니라 전투 경찰대 정도의 무력밖에 없었다. 공중이나 해상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장비는 모두 경장비뿐이었으며 탱크나 포대 등 전쟁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역시 너무나 초라한 상태였다. 이렇게 남한군을 초라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미 국무성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미 국무성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의도적으로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회고록에서 맥아더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미국의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맥아더는 한국의 군사력이 최소한 북한의 남침을 방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펜타곤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에 사용했던 장비를 태평양에 버릴 정도였음에도 남한에 대한 장비 지원이 인색했던 것은 전쟁을 위한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국동 방어라인 선언입니다. 김일성이 남침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소련의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깊게 우려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하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사실상 승산이 없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스탈린의 반응은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동족 간의 내전 문제로 보아야 하고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데는 미국 의회와 유엔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김일성을 안심시켰습니다. 김일성은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과 소련 간의 움직임은 빠짐없이 CIA를 통해 미국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인 1950년 1월 12일 언론단체인 National Press Club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직접 담당해야 할 극동 방어선이 선언됩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제외한 알류산 열도와 일본을 거쳐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방어선이었습니다. 소련의 팽창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은 1949년 12월 30일 국가안보회의와 출몬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정책 문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애치슨 라인 발표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없다는 분명한 표시인 것입니다. 당시 이것은 한국 국민에게는 크나큰 실망이었으며 특히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특히 애치슨 라인 발표가 불과 6.25 전쟁 발발하기 5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김일성이 남침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 음모였다는 의문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극동 방어 라인에 한반도의 일부가 포함되었다면 한국의 동족 상자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치슨의 발표는 CFR에 의해 계획된 선언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왔고 그들의 군수산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다 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침 정보의 고의적 은폐와 차단입니다. 북한의 남침 정보는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각종 정보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입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집된 첩보 중에는 김일성이 기습 남침이라는 오판을 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한 정보도 있었지만 미 펜타곤은 이러한 정보 역시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을 앞두고 38선 이북 3km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펜타곤으로 전해졌지만 접견지대에 지뢰를 제거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한 정보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또한 평양 외곽의 주요 교통요지인 사리오루와 38선 지역 간의 철도 노선 이용인 군사용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되었다는 정보도 단순한 일로 처리해버렸고 북한 전역에 걸쳐 통신 분야와 간호사 직장 여성의 신규 모집과 10대 청소년을 징집하고 있다는 정보, 특히 해방 직후에 창설된 대부분의 군부대가 최전방에 배치되었다는 정보 역시 묵살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CIA 요원들의 정보력은 기습 침공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일부 중국군이 압록강 국경지대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일체 한국군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2천여 명의 미국인은 전쟁 발발 직전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노르웨이 국적선 홀더웨이 탑승하여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영국 영사관 직원들 또한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전원 철수하였습니다. 더욱 의문을 부추기는 사실은 당시 미국 대통령의 수행 기자들에 따르면 추루먼 대통령은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날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비서에게 무슨 전화가 없었느냐고 몇 번이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국무장관으로부터 한국전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하등 놀라거나 흥분함이 없이 예상이나 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침착하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곧바로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하루 전날 도쿄에 머무르고 있었던 에치슨 장관과 맥아더 장군이 무엇인가 신중한 비밀회담을 가진 것도 전쟁을 예상했던 계획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국제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20세기 최고의 미스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5일간 서울에 계속 머물며 남하를 지체함으로써 전승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북한의 서울 작전 실패가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1950년 6월 27일 한국 전쟁과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당시 소련 대표로 참석한 야코프 바이트는 결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타이밍에 회의 도중 퇴장을 벌였고 4개국 만장일치로 유엔군의 한국 파병에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소련 대표는 당시 상임이사국은 물론 유엔 회원국도 아닌 중국을 본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끝내 퇴장을 벌인 것인데요. 만약 그때 소련이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후르슈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참석하지 말라고 했을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거부권 포기는 공산 종주국으로서 북한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고 전 세계 공산 국가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한국전에 직접 개입하게 되죠. 그런데 왜 소련은 굳이 유엔군 개입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6.25 한국전을 담보로 한 핵개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 세력의 팽창을 밀고 가면서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그러한 때 소련은 핵개발 정보를 미국 내 국제무기 재벌로부터 제공받고 대신에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조성되는 전쟁 계획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계 지배 전략으로 균형 있는 분쟁, 즉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전 세계에 조성하기 위한 미국 내 CFR 엘리트들의 음모였으며 슬프게도 한반도가 이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은 중공 참전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한국전쟁을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이 틈을 이용해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가 영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장제스의 의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중국 정부에게 중국 본토를 향한 공중 또는 해상의 어떠한 활동도 중지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때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 땅을 회복하려는 일이 미국의 국가 정책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제스가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염려해 미국의 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이동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회고록에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50만의 장제스 군대가 중국 본토를 침공한 것을 막아줌으로써 결국 중공을 보호해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중공은 본토의 중심부를 지켜야 하는 두 개의 군을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중공은 장제스 군대가 대만 해협을 건너 중국 본토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동북부의 압록강 북쪽에 군사력을 집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맥아더의 요청을 거부해버린 국무성의 태도에 또한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1950년 10월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이 압록강 북쪽 만주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를 미 국무성에 보고했지만 미 국무성에서는 중공군이 한국전에 관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은 1950년 10월 15일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에 참전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을 오래 끌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죠. 특히 맥아더는 중공이 후방보급과 통신선로를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다리에 폭파를 요청했지만 조지 마셜 장군은 이 명령을 취소시켜버립니다. 또한 중국의 핵심 보급기지 폭격 중지와 후퇴한 적의 전투기를 추격하는 행동도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맥아더는 하극상을 이유로 면직되었고 후임인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좀 전 후에 CFR의 회원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탄 개발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는 급기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완료하고 실제 투하에 앞서 한 가지 문제에 고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이 일본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준비해 놓았었는데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그 재고 군수물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미국은 원폭을 투하해서라도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이 전쟁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미군이 3년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는 5년 내에 특정 지역에서 전쟁을 조성하여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CFR은 극비리의 군수 산업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전쟁 시나리오를 2차 대전 직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것이고 그 비운의 대상이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을 회고하면서 미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전까지 미국은 군사적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적대 세력과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책이라고는 작전 수행을 제안하는 것뿐이었으며 심지어 전쟁 상태라는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분쟁에도 비밀 조직의 숨겨진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통합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단일 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CFR의 목표에 다가선 하나의 단계였다는 것이죠. 애치슨 라인을 그었던 딘 애치슨 또한 CFR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싸우고자 한 유일한 이유는 나토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였다라고 훗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나토와 유엔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아우르는 나토, EU, UN 같은 것들이야말로 비밀 조직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만 명.
한경 씨,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 최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국내에서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터진 이후 자기 정당 지키기에 바쁜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기회는 있다다 수요 집회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난리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와서 그 할머니를 친일파의 매국노라고까지 말한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산 들어가고 싶은 인간 욕심의 심정. 일본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위해 일부러 간 것이다 아니면 억지로 끌려간 것이다 이러한 논쟁도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었습니다. 사실 호기심은 저런 논쟁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벌기 위해 갔던 사람이 있었더라도 분명히 억지로 끌려갔어 착취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호기심은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한 수많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A가 B를 끌고 가서 잡취했다. 즉 A가 끌고 가서 B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C라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저것은 명제입니다. 그런데 저 명제가 도대체 왜 생긴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호기심은 조금 불만입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오늘 호기심은 효청자분들과 함께 전쟁의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현재에도 있는 그 전쟁입니다. 과거든 요 근래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서로를 어떻게든 죽여야만 하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하죠. 즉 태어나서 사람을 안 죽여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학습해왔는데 적이든 상대국가든 간에 대뜸 어린 나이에 징병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곧 그러한 감정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함께 징병된, 함께 전쟁에 참여한 바로 내 옆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들, 소리 지르고 쳐들어오던 수많은 상대군들에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점차 사람은 복수심과 분노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반발심도 점차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저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사탄이고 악마이며 죄인이고 범죄자이며 선과 악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악마들과 같은 국가, 그 악마들과 같은 민족들은 모두 죽여도 되는 악의 근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도 상관없고 착취당해도 상관없고 노예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겠죠. 이후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오로지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오동윤리 인권은 잠시 사라집니다. 젊은 병사들이 전투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착취를 당하든 말든 전쟁은 점차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힘없는 민간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한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병사들의 눈을 막을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으니 말이죠. 제대로 된 돈과 병력도 갖추지 못한 대신 전 유럽을 먹기 직전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못 먹고 못 입던 시민들에게, 무시당하고 노숙자 거지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승리라는 만족감, 그리고 애국이라는 만족감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대로 데려온 젊은 군인들에게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을 했죠. 친애하는 프랑스 장병들, 우린 가난하다. 그러나 안심해라.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들을 손에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질 수 있다.
후 나폴레옹이 획득한 영토에서 수많은 착취와 학살 그리고 성강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개판이 된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개판된 것을 바꾸기 위해 지도자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전쟁 거의 대부분 저러한 일들이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 더 나아가서 전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든 있어왔던 일들이었죠. 그게 바로 과거 대공황까지 겪어서 나라 개박살 날 뻔했는데도 어떻게든 대제국을 만들어야만 한다면 정치인들과 군부 세력이 있었던 일본이라는 국가였던 겁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었던 수많은 지역에 있던 여성들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국가주도 하에받자 인간 욕심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모든 위안부 할머님들이 겪으신 저 참극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고대 중세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일어났던 유럽의 수많은 강간 성착취는 그리고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수많은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 미국과 전 유럽에 있었던 노예 성착취들까지 그리고 포르투갈 유럽 선원 등 일본에 가서 납치해갔던 일본인 성착취까지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끌려왔던 북한인 성착취까지 그 외에도 75억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착취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참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그저 그러한 행위를 한 국가만 지금 당장 탓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75억명의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앞으로 지구는 아니 인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제 누구의 탓일 것입니까? 지금까지 휴기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때문에 좋아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어휴, 우리 효기신꺼 멜리 있지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무조건 항공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궈서 일본 행복하게 만들었던 리틀보이와 팬맨 바로 핵무기에 포함되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네. 리틀보이 팬맨은 원자폭탄이었지만 전세계 핵무실험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던 소련의 짜르 본발 SSTM도 내일 진행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폭발력만 TNT 5만 킬로톤이었다고 합니다. 지진파만 지구를 3바퀴 돌았고 실험장 90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얘기도 존재합니다. 저렇게 엄청난 파괴력인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미국은 1945년까지 기다리다가 핵을 떨궜을까? 우선 우리는 핵무기가 언제 어디서 왜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군이가 왜 핵무기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핵무기를 일본에 떨궜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무려 1903년에 이미 영국 물리학자 어니스트 레더퍼드 프레더릭 소디는 원자 핵 분열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당시 모두가 바빴던 대영제국 영국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발언을 보이면서 원자 핵 분열 폭탄에 대한 관심은 그냥 나가리 된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야 그때 원자 핵 분열 기치던 애 누구냐면서 영국 정부에서 넘나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나대고 있던 채 제 밑에 사이라던 오토한과 리제마이트 내려난 학자들이 나치 독일에서 핵분열 현상을 발견했어. 인류 최초로 나치 독일이 핵폭탄 개발하기 직전이라 어마무시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 유럽을 다 처먹을 것 같았던 나치도 그리고 그 꺼내지 볼 수 없었던 순서대로 하면 오늘 작업이 아니라 내일 작업도 할 거예요. 지금 차 두 대가 먼저 도망있어서 순서대로 지금 걱정 마시고 진행하고 있을게요. 당시 영국 정부는 나치 독일보다 핵무기를 빨리 만들어야 스카이니까 국제적 진행 야수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핵무기를 가져야만 전 세계 어떤 국가는 함부로 우리 국가에 개길 일이 없겠구나라고 이미 진작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했습니다. 당시 터진 거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론상으로는 개발만 되면 당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무기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맞죠. 물론 그 생각은 얘네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8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나치 독일 처박고 싶어 했던 미국. 당시 영국이 핵폭탄 우주개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께까지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기들도 갖고 싶어 했었어. 우리 같이 만들자는 뿌뿌 구하면서 영국 당시 처칠 총리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미국보다 많은 핵기술력 가지고 있던 영국. 굳이 구태여 미국과 같이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폭탄 우주가 터지던 유럽을 피해서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영국보다 영토도 넓고 수많은 이민자 덕분에 인구도 많았던 미국. 아인슈타인도 이미 바다 건너 미국가 있는지 모르. 미국은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공정이 무려 90%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영국은 지들이 거지라고 할 때 언제고 미국에게 우리같이 만들자 뿌뿌뿌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미국도 짜증나긴 했지만 한편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 기술 안 퍼지는 게 일편했었습니다. 괜히 기술 퍼지면 저런 애들 오지게 설칠 테니 말이죠. 일단 영국 섬에 앉아있던 핵무기 과학자들부터 싹 다 대서양 건너기에서 기술 보안부터 해야 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루즈벨트와 처칠은 핵협력 협정을 통해 핵폭탄 공동연구 생산에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 40여 명의 영국 핵무기 과학자들까지 미국 맨하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나치 독일을 피해 건너온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까지 당시 20억 달러 이상의 어마무시한 예산을 담보보았던 보조 인력 13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끝났지만 일본 혼자 깨부리고 있을 무렵이었던 1945년 7월 핵무기 실험이 성공합니다. 핵탄친 거 성공한다는 미국, 영국, 소련이 이미 5월에 한국과 나치 독일을 이제 어떻게 요리할지 협의하는 포츠담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회담 가서 핵 잘 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트루먼과 미스터 처칠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옆에 앉아있던 소련 스탈린짱은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핵무기가 없었는데 미국, 영국이 그동안 공동으로 개발하던 핵무기 실험 성공했다는 소식을 회담하다 말고 들었으니 말이죠. 그 소식은 소련 스탈린에게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미 나치 독일도 항복했으니 니들도 객기금만 버리고 항복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포츠담 회담 가볍게 개무시하며 7월 지나도록 액기스만 버티고 있던 액기스만 딱 모아서 간 것 같아요. 결국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핵무기 실험 2차 3차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왜? 여기서 우리는 왜 미국이 부지부태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떨궜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을 그냥 이기려고 떨궜다고 배웠는데 당시 일본의 핵떨군 1945년 8월 직전의 상황은 이미 4월 30일에 히틀러는 요단강 건너 있었고 5월 8일에는 나치 독일 정부가 항복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서도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군들은 개박살 나고 있었죠. 일본군이 항복을 안 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분명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이제 강력한 강대국 미국 소련의 경쟁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어버린 미국, 핵무기 만들려다 포기했던 소련, 소련에게 우리가 실제로 이 어마무시한 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미국, 그리고 더 이상의 전력 소모 없이 짧고 굵게 전쟁을 끝내고 싶었던 미국, 그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무기를 부지부태였었을 것이라 국제정치학계의 정설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핵무기 있는 국가에게 개기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세상 물정 조금이라도 알던 국가 지도자라면 당시 누구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돼지 삼부자도 100대 1000대 세습해 먹으려고 핵무기 만들고 난리를 쳐온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맨하탄 프로젝트가 취했던 영웅 이제 당연히 미국의 핵기술 지들한테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일단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메탈차가 됐습니다.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지난일 편에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아주 아주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영국 윈스턴 처칠에게 나중에 핵무기 기술 니네한테도 준다 이미 얘기 다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1946년 8월 루즈벨트 죽고 난 후 미국 의회에서 전 세계에서 핵무기 미국만 갖겠다는 나쁘지 않아요. 둘이만 대한 6시간 걸리실 거예요. 통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엔 비밀회담이었지만 현재는 답보록난 문서들에 의하면 미국 영국이 원자탄 공동 개발했으니 원자탄 기술도 공동의 소유라고 이미 진작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지금에 와서 당시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보록이 났을 뿐 당시에는 모두 기밀이며 비밀이었다는 것. 1944년 핵무기 준의만이 회담 끝나자마자 1년 뒤 그 기밀로 협의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달리 말하면 이 어마무시한 내용을 증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다음 대통령 된 트루먼에게 옛날 핵무기 기술 내놓으라고 처칠 떠들어도 미국 트루먼 정부는 개소리 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도 훨씬 전에 인종자결주의라는 아주 고랄 듯한 말하고 요단강 건넜던 윌슨 대통령 특히는 너무나 좋은 고급진 말이었는데 영국에게는 개똥이 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의 수많은 식민지들이 사방팔방에서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으니 말이죠. 전쟁은 이겼어도 경제는 박살났던 유럽 그리고 영국. 게다가 유럽에서 새로운 강자 소련이 나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영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야 다가오는 소련의 압박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사사건건 지랄할 때마다 함부로 자신들을 건들 수 없게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련이 너무 빨리 핵무기를 개발해버립니다. 1950년대 중반이나 되어야 소련이 핵무기 만들까 말까라고 예상하고 있던 미국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국이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무기 오지게 만들고 있을 뿐 안타깝게도 소련 연방과학위원회는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전 세계에 스파이 들여놓고 있던 미국과 소련 당연히 소련 스파이들도 미국 곳곳에 칭칭 앉아 있었는데 1941년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그냥 다 합하면 노벨상만 수십 개 되는 과학자들 매월 개모임 파티한다고 모이는 장소를 소련 스파이 한 명이 알아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개모임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어마무시한 네임드들 원자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부터 아인슈타인까지 모였어 팬맥주가던 자리였던 겁니다. 물론 진작부터 소련 핵무기 기술 존버타다가 법석 가지고 튈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소련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궜던 리틀보이와 팬맨 도면부터 설명서까지 날로 그냥 처먹습니다. 이때부터 저 넓고 넓은 소련 땅 오지게 삽질하면서 우라늄 찾아댕기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광활한 영토와 높은 인구와 경제력을 가진 전 세계 유일무이한 두 국가 게다가 핵까지 가진 두 국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미국에게 통수 맞았다던 영국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 영국은 미국에게 통수 맞은 이후 자기 나라 개발자들 어떻게든 끌고 모았어. 뭐요? 독자 개발 열심에서 핵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7년 5월 15일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했죠. 이거 미 저거예요. 미조립도 있어요. 물론 당시만 그랬겠지만 3대 핵무기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들이 미국 소련 영화 다음가는 어마무시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죠. 이거 조립이 안 됐어요. 이거 안 뜯어져요. 이거는 이 실드가 됐어요. 팩토리 실드. 길게 날려서 후려갈기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팩토리 실드가 안 뜯어져. 위성 기술하면 그냥 위성만 떠올리고 나는데 팩토리. 사실상 우주선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나 정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려면 당연히 미사일이 하늘 위에서 훨훨 오랫동안 잘 떠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현재도 그
기술을 잘 갖춘 국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재도 미국이나 러시아도 간혹 공중에서 터지거나 실험에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소련이 성공한 저 기술, 우주선과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로켓 기술을 지닌 것은 이제 우리 집 마당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버튼 하나만으로 저 국가들을 개박살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문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핵무기 즉 핵탄두와 ICBM이라는 어마무시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미국도 바로 다음 해부터 ICBM의 SLBM까지 개발하게 되었죠. 전 세계는 이제 쟤네보다 우리가 약하면 젖어진다며 어마무시한 국방력 경쟁, 군비 경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던 영국은 주제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처럼 미국이 핵무기를 뽑아서 떨구는 게 아니라 흉하고 쏘는 시대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10년도 안 되었어 시작되고 있었으니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저 이모가 대륙간 탄도로켓 성공이라고 외치면서 난리쳤는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 보고 있던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키 116의 전쟁포로 경험까지 있던 프랑스의 국부 샤를 드골의 대통령 집권이 시작됩니다. 올바른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그쵸, 서버 두 개까지 들어있어요. 송신기랑 신 배터리. 배터리요. 이거 제거번호 MT, MT18 검색하시면 내용이 나와야 돼요. 동영상이 있는데요. 사이트가 보시겠어요. 비행기로 실어나를 필요 없이 그냥 방구석에서 버튼 하나로 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 보고 있던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핵무기 갖고 있던 미국, 소련, 영국 쥐들 빼고 다른 나라들 핵무기 가지게 되면 좋을 것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정치질 하면서 박지를 해대야 되는데 개나 소나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말을 듣질 않을 테니 말이죠. 더욱 큰 문제, 어떤 사이코 지도자가 함부로 가지고 놀다가 아무데나 통통 쏘고 전지고 난리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미국, 소련, 영국이 별의별 협박을 하는데도 그냥 생각 후 직진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부대찌개 먹고 싶지? 부대찌개 그 햄이지, 햄. 햄이 먹고 싶지. 프로 경험까지 있던 프랑스의 국부 샤를 드골 대통령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말이죠. 저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까지 핵무기 만들려고 난리를 쳤던 것일까? 1946년부터 44년까지 프랑스의 유럽 영토 대부분이 그냥 지구에서 사라졌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부터 독일한테 하도 당한 게 많았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도 독일이 영영 드러누워 있는 식물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바로 옆에 소련이라는 어마무시한 강대국이 쥐락펴락할 공산 국가들을 유럽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 이젠 소련이라는 어마무시한 강대국에게도 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저 대서양 건너에 있었지만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대일본 제국들이 치며 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일본.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립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본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한과 일본을 지원하려 했던 미국.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사이 당연히 거지같이 안 좋은 프랑스와 독일. 그러나 소련이 점차 커져가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이용해서 소련의 견제를 해야 했고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소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프랑스에게 떼어 죽이고 싶었던 존재 서독을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드러눕길 바랬던 독일을 박살내준 연합군 미국 덕분에 독일이 갱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보다 약한 국력으로 받았던 치욕은 되풀이할 순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기억이 다시 재현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1년 만에 베트남 독립 맞겠다고 베트남에서 무지하게 싸웠는데 결국 개박살나고 1954년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자마자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서 또 난리가 나면서 정말 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자신들 스스로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4가 수위가 작게 되면 수위가 MB4가 수위가 되게 조금해요. 2차 화면에 하더라도 수위가 좀 작아야 될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이만하네요.
서울 지키겠다고 미국 뉴욕 포기할 일은 없을 테니 조금만 1958년 7월 샤를드골 대통령은 더더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양국이 경제 제재를 시작으로 별의별 겁박을 주든 말든 말든 이거는 지금 다 끝났고요. 그렇게 1960년 핵무기 보유국가 탑4에 들어갑니다. 이후에도 유럽 프랑스에 대해서 특히나 영국이 계속 방해질을 시전합니다. 게다가 유엔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핵개발 포기 결약까지 통과시켜졌었죠. 프랑스는 아예 나토 탈퇴까지 해버리고 미국 양국이든 소련 전부 다 우리 건들지 말라며 전부 다 쌩까버리겠다고 선언해버렸었습니다. 물론 이후 미국 닉슨 대통령 때 그만하자면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했어. 미국과 함께 사이좋게 소련 견제했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당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현재 프랑스는 지금만큼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제정치학계의 당연한 점수. 그래서 샤를드 골은 현재 프랑스의 국부가 되어 있고 공항부터 광장에 항공까지 여러 군데에다가 샤를드 골 이름 내자 딱 박아놓고 야무지게 사용들하고 있죠. 윌리바 준비됐어요. 윌리바. 이제 이 지구에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는 윌리바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던 애가 있었습니다. 올바랬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Okay, 테스트. 야식 먹고 싶다. 1964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핵실험 성공. 1949년 10월 저둥이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장제스는 이제 중국 대륙은 지꺼인 줄 알았지만 이후 저둥이가 이기고 장제스는 대만섬으로 튑니다. 시청자분들이라면 호기심에 중국편을 광고 넘기지 않고 아주 야무지게 보셨을 테니 누구든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당시 중국 입장에서는 장제스 섬나라를 크게 만들지 몇 달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그 별의별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꼴 개판된 상태에서 제정신 아니게도 북한 지원해주겠다던 저둥이까지. 당시 중국은 유럽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핵무기 가지고 못 날리더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치열했던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아무튼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당시 중국 단에는 참혹하고 있다가 다시 중국에 넘기는데 1954년 9월 소련군 단에서 싹 다 철수 결정할 때 저동장은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에게 핵무기 만드는 기술 좀 나눠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전편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핵무기 기술 뽕으로 줄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을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우리가 중국 니들한테 핵무기 기술 주면 미국이 서독한테 핵무기 기술 줘서 불사 죽인다고 하면 어쩔 거냐면서 사닥션 컴다운 컴다운이라고 말을 했죠. 대신 핵무기 가진 애들이 다른 나라 못 가지게 하는 곳은 개수작 중만 핵무기 가진 국가가 핵무기 없는 국가에게 니네 핵 개발하지 마, 우리가 갖고 있는 핵으로 쏴 죽인다고 협박해 줄게라는 내용 해부산들이 보러 선방합니다. 당시 저동장도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냥 핵무기 얘기는 이제 종결됐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도 끝났겠다, 개판된 나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서부로 탔던 장제스가 자꾸 다시 대륙 간다고 난리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륙만 해도 저까지 썸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저 집어삼켜발라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 장제스가 황금 찬스 컷을 꺼내고 지금 진행할 건데 중서를 주세요. 중서 줘야지 돼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둥이는 진만과 만주열도 점령을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홍콩인권법을 통과했듯이 대만의 협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과 우방이 위협에 처한 핵으로 조질 수 있다고 나대지 말라고 겁박을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넘나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공산당 경제국가였던 소련,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이좋은 국가였던 소련, 1957년 10월부터 원자폭탄 기술자 150명 친이 저동장에게 파견시켜줘서 사이좋게 핵무기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소련 사이가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핵개발 지원부터 원조까지 다 작살내고 아예 중국과의 연출장치를 화이트도 해야 되는데 화이트는 내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당시 쩌둥짱이 입 한 번 잘못 놀려서 전국에 참새가 다 뒤지고 나라 개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예산 30%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핵무기에 내려박습니다.
현재 2020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513조인데 그것의 30%면 153.9조라는 돈을 그냥 핵개발에 몰아박은 겁니다. 사람 다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숙소였잖아. 덕분에 소련과 셉값 써돈 이후 중국은 CIA 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만 원자로가 무려 17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고생고생 개고생했어 프랑스에 이어 전세계 다섯 번째의 핵보유국 관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앞서 말한 것처럼 소련과 더럽게 사이 안 좋아진 중국, 그러나 사람들 굶어 죽여가면서 핵은 만든 중국, 미국은 소련과 국경 맞대고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 가지고 개길 수 있다는 국가 쩌둥이를 만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탕트가 시작되었던 거죠. 1971년에는 대만까지 밀어내 UN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국제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보니 핵무기를 만들기만 하면 만사형통 인가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들고 있는 것일까?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일까? 올바르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섯 개, 실화를 눌러주십시오. 찾아봐. 한국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냥 대무시하고 있는 노스코리아 북한. 그러나 과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은 북한보다 군사력 경제력 모두 낮았습니다. 60~70년대 한국군의 전체 전력 수준은 북한군의 50.8%밖에 안 되었고 북한 군수산업 능력도 성장되어서 1970년대 자주포부터 장갑차 잠수정 고속전 함정까지 건조할 수 있었던 한국은 그때까지 소총도 잠수정을 거의 69%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적으로 넘나 불안했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도발은 남북한 분단 이래 사상 최대였는데 침투만 1000건이 넘었고 국지 도발만 329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판문점에서 대기 타고 계시던 유엔군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부터 66년까지는 DMZ 충돌이 100건을 넘진 않았는데 1967년 1년에만 423건으로 급증합니다. 게다가 1967년 북한 공군 유엔군 사망자만 봐도 2년 만에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3만5천짜리 1월 22일에는 유엔의 청와대 승격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안보폭파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사일을 쏴서 남한까지 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미사일이야 그냥 별거 다니고 그냥 개나 소나 다니고 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 하는데 현재야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어 북한이든 남한이든 둘 다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미사일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ICBM만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ICBM. 남한을 넘는 미사일은 북한이 갖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던 거죠. 당시 남한의 박정희 정부는 넘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한일끼리 쌩까고 있던 것 풀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라고 합니다. 지난 지소미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과거부터 한국도 중요하긴 했지만 일본은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어? 사이 점차 더욱 거지 같아지고 있던 미국과 소원 미국은 소련과 중국 북한을 획기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도 필요했고 남한도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이건 여기까지 먼저 하고 그 다음 가리자고 해야 돼. 가리자 일본이 필요했는데 그 일본의 공산화를 사운드까지 북한 아래로 남한이 개겨주고 있어야 할 겁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넘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승만 정부부터 입씨름하고 있던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쳤던 거죠. 자세한 것은 호기심의 한일 국교정상 앞에 저 썸네일 창을 보시면 되긴 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국교정상은 정치적 지지율에서는 넘나 자충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오지게 싫어하는데 일본에게 돈 받고 대충 해결하자니 지지율이 당연히 깎일 것이고 한편으로 장기 집권 지지율 오지게 올리려면 경제 성과도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굳이 못해야 한국에 너무 많이 주둔시킬 필요 없다면서 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일 국교정상은 박정희 정부 당시 빠른 시간 빠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베트남
전쟁이 터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피곤할 일이 또 터지긴 한 건데 한편으로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이 보급기지라고 끌었어. 박정희 정부는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조져버리겠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져서 또 전쟁이 터지는 것은 중국과 소련이 개입한 6.25 전쟁이 또 한 번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 떠났어. 여러모로 피곤하기 싫었었는 말이죠. 당시 미국이 얼마나 박정희 정부에 대해 불안해했냐면 당시 주한미국 대사 포터가 국무부에 보낸 비망록을 보면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를 동원해서라도 한국 정부를 제어하는 것을 기대해봐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 때문에 피곤해 죽겠으니 한반도라도 좀 싸닥신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다른 나라 도와주거나 개입하는 일을 피할 것이고 핵무기로 위협받을 때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의 닉슨 독트린. 실제 1969년 7월 25일 닉슨은 밤에 가서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에게 너무 의존하여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겪는 이러한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0년 그 얘기 알겠습니다. 일단은 발표하고 그냥 가져갈게요. 이게 예박, 이게 대박이에요. 형태로 1969년 288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방비 1971년 153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줄어듭니다. 당시 북한 때문에 넘나 불안했던 남한의 입장에서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기를 뜯자마자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됩니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죠. 당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핵물리학 박사의 구상해 박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권 총리에게 핵개발 드립을 먼저 얘기했고 1971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극비사항이 적힌 메모가 국방과학연구소 핵물리학 박사 구상해 박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73년 4월 캐나다 원자력 공사는 한국이 월성 2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캐나다산 중수로로 수입해서 건설하며 연구용 원자로를 1+1으로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당양댐 큐벤이 마치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후 1974년 2월 한국 프랑스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도 체결되고 1974년 9월에는 벨기에의 핵연료 주기 기술 용역업체 비겐사와 제철의 실험실까지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꼬라지는 미국이 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심에 핵무기 1, 2, 3, 4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들 빼고 다른 나라 핵무기 만들어서 좋을 것 없었던 강등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발신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이 출신하고 한국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계획 전부문에 따르면 한국은 70년대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미국은 판단했었습니다. 당일 당시 미국 카터 정부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기 전에 핵개발 싹다 철수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싹다 철수한다고 협박하며 한국이 그럼 더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핵무기도 오지게 만들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합니다. 방법을 바꿔서 한국과 거래 중이던 북한,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정부들의 원자력 기술 한국에 두지 말라고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캐나다와 칸트형 중수로 내기를 건설하기로 했던 것이 파토가 났고 1976년 1월 프랑스 SGN사가 한국에 짓기로 했던 제철이 공장들도 계약이 취소되었고 1977년 12월 벨기에 비행사도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단은 열심히 핵무기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면서 당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이 나간대요.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미국에 압력한 핵개발을 전면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게 된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퍼거슨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연간 수백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도 한국이 핵탄두 4,300개를 제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 핵무기 제조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한국도 핵무장하라고 왜 안 하냐고 난리치는 댓글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주변 국가들의 별의별 압력부터 방해 공작까지 다 버텨내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 국제정치는 야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견제를 우리는 버텨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백날 우리가 뭐라든 뭘 만들든 내버려두라고 난리쳐도 그 말 들어줄 국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결코 원하진 않는다. 그럼!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는 것을 미국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올바른 때면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만들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은 대놓고 오지게 잘 만들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제재에서라도 어떻게든 못 만들게 난리치던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어떻게 쟤네들은 허락해 준 것일까? 우리는 우선 인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 여행 가이로구나 여행에 대한 글도 써서 다들 많이들 아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옛날 옛날부터 원래부터 힌두교 국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인도는 무려 1200년부터 1857년까지 쭉 이슬람 국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잘 선동해서 각 투표 국가 만들기까지 하면서 지들이 한 잔씩 헤쳐먹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시절을 시작으로 HPN은 회사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HPN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중동아랍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강도 사이다까지 보호됩니다. 그렇게 이후 이슬람 국가의 왕을 의미하는 술탄, 나라 이름 뒤에 술탄 떡거니 박아뒀던 델리 만주 비슷한 델리 술탄국이 늘었습니다. 그 이슬람교를 대부분 믿고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자고 이슬람 교도들이 귀족이었던 델리 술탄국. 우리가 대부분 힌두교 국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인도의 대부분의 영토를 점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팀으로 제국을 세운 팀으로의 아들의 아들이었다. 어? 바브르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에서 나라세웠다고 선포하던 인도 북부를 넘어 인도 중앙에 있다 델리 델리 술탄국 조지로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1526년부터 1857년까지 인도 대륙을 먹고 있었다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 국가 무굴 제국입니다. 이미 저 무굴 제국 이전 델리 술탄국 때부터 이슬람 상인들은 배 타고 무역을 해먹고 있었는데, 중동아랍 물건은 팔고 중국인 물건 떼어와서 마진 붙여서 팔아먹으려던 건죠. 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명나라 청나라 상인과 중간에서 게이트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아랍에서 저 멀리 떨어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인도 대륙에는 무굴 제국, 이슬람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벵갈에 있던 벵갈 수출국과 박살을 내고 덥석 먹어버렸죠. 그러나 인구 많아도 너무 많은 인도 대륙, 때거지로 힌두교 믿을 거라면 개기기 시작하자. 그래 니네 믿고 싶은 거 믿으라. 당연히 왕국도 귀족은 무슬림들이 해먹었지만 아래 하층민이었던 힌두교도들의 종교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0년대 전세계 최초로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바스코 다가마. 포르투갈은 이미 진작부터 인도 고아 지역을 점령해서 인도를 야금야금 빨아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그 꼴보던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니들 뭐하고 있냐면서 빨리 배 띄워서 가서 빨아먹으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프랑스도 벵골에서 후려를 끼고 쳐내면서 영국은 이슬람 무굴 제국의 피를 야금야금 편안하게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당시 영국이 무굴 제국 쳐들어갔을 때 엘리트리요? 지방에서 지들이 왕이라면서 떵떵거리던 국가가 엘리트리는 낮에 투니였겠네요. 25개였다는 겁니다. 하나 있죠. 영국은 이런 상황 땡큐였습니다. 저런 토우국 하나하나 니네 물건 우리가 팔줄게 하면서 돈 주기 시작했고, 돈 주고 사온 건 2배 3배 튀기해서 영국과 유럽 전역에 팔아먹었습니다. 토우국들 입장에서는 돈 주는 영국 넘나 땡큐인 부분이었고, 점차 영국의 동인도에 사는 인도에서 빨대를 더욱 깊숙이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앞서 말한 토우국들 빨대 꽂고 그냥 돈이나 해먹으면서 간접적으로 후추홍차, 인도 코끼리 상아 같은 것들을 싸게 후려쳤어 팔아먹으면서 돈 잘 벌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영국은 넘나 겁이 났었습니다. 언제 저 무굴 제국에 있던 무슬림들과 힌두교인들이 자신들 동인도 회사를 조질지도 모르게 말이죠.
아무리 강력한 군대 최신식 군대 가지고 있던 영국이더라도 저 조만한 섬에서 인구가 후달렸었습니다. 당연히 군대의 머릿수가 후달렸으니 지들이 먹은 곳에서 돈 주고 용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도 현지에서 만든 월급쟁이 영국의 군대 세포였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식민지에 있던 용병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았고 노골 제국에 있던 세포인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지들은 4만 5천 명이었던 노골 제국에서만 세포위가 20만 명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렇게 영국 통치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세포이들 사이에서 꼰대짓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같은 20살 남자인 세포이 10명을 뽑아놓고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하러 데려갔더만 같은 이등병인데 얘네들끼리 어떤 색인가 말년병 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세포이들은 당연히 인도 대륙에 있던 무슬림들도 있었겠지만 힌두교들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뽑아놓고 영국군 장교가 삽질하라고 시켜놨더만 저 카스트 계급에 따라서 반샤이네가 수들아한테 네가 삽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말 같잖은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게다가 영국은 가면 갈수록 무슬림 힌두교도들인 세포이들에게 기독교 받아들이려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월급도 점차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힌두교 풍습 중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남편 죽으면 와이프도 같이 화장시켜야 하는 조금 잔인한 풍습이 있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어디 큰딴 짓거리를 하냐면서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들이 나오자마자 공무원분들 다 들고 일어나는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당시 세포이들 퇴직연금도 대놓고 아예 삭감시킨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세포이들이 용병하면서도 영국에 불만 오지게 많이 있었는데 영국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1853년 영국식 엠필드 머스켓이 지급되면서 화약 주머니가 너무 딱딱해서 입으로 뜯어서 화약을 넣어야 했는데 문제는 저 입으로 뜯어야 하는 화약 주머니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기름을 발라놨었는데 그 기름이 소기름, 돼지기름이었던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대부분 먹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소를 먹지 않죠.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훈련할 때 입으로 뜯으라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었으니 당시 훈련받던 용병들 개빡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어났던 세포의 악재. 물론 영국군의 지원으로 세포이들은 개박살 나면서 1858년 7월 20일 완전히 진압됩니다. 그렇게 영국은 기회를 이때다 노골 제국 황제한테였던 바하두르샤 2세를 양군으로 추방하면서 그렇게 이슬람 제국 무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힌두교도도 무슬림도 공항이야 영국령 인도 제도라는 국가가 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영국인은 대놓고 집권한 인도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도들이 영국의 문화부터 영어까지 너무나 잘 받아들입니다. 영국이 먹은 인도 제국 당시 힌두교도들은 영국 런던에 있던 런던 대학교 같은 곳에 유학도 가기 시작했고 영국령 식민지에서 공무원도 해먹고 사업도 해먹으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식민지 당시 일본 말 배우고 일본의 업자들이가 되어서 색깔은 확인해봐야 돼요. 두 가지 있어요. 파란색과 빨간색. 그 옛날 1200년대 델리 술탄국부터 이미 1800년대 중반 무굴 제국까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 그리고 브루시리 시기 때 대만편에서 대만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설명되었었는데 당시 인도 대륙의 힌두교도들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무슬림에서 영국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영국령 인도 제국에서 힌두교도들은 부자도 생기고 교수까지 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러한 인도 사람들을 보고 신사의 나라의 국민들답게 힌두교도들은 갈색 신사들이 나는 개들이 또 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힌두교도들은 당시 굳이 영국에게 개기거나 독립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무슬림들은 상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무려 500년 넘게 왕을 포함해서 지배계층 귀족층 그리고 힌두교도들보다 상위계층으로 누리꺼 누리면서 살던 무슬림. 내가 귀족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아랫것들 힌두교도들과 동급이 되었는가. 그리고 영국 쟤네들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런 마인드가 오직 사운드까지만 나오고 반복해. 영어는 외세 미제 성냥이 같은 거라면서 영어 배우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국령 인도 제국에서의 영어를 해야만 가능했던 교사부터 교수 공무원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들이 해먹게 되었다. 당시 인도 대륙에 있던 무슬림들은 엄청난 패배주의 상실감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힌두교 애들 발음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던 귀족이었다면서 말이죠. 당시 무슬림들은 상당히 웃기게도 정작 영국인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분노의 타깃이 힌두교도들에게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원래 기적이었는데 점점 돈도 못 벌고 거지꼴이 나기 직전인 힌두교도들은 영어 배우고 점점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꾸라지 분이 정작 영국에게 난리치기 전 힌두교도들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힌두교도들이 영국인들에게 니들 해물이 동급 취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어디 우리랑 똑같은 취급받으려고 하냐면서 힌두교도인의 영어 배우더니 너무나 된다며 과거 남아공과 미국에서 흑인차별했던 것처럼 영국령 인도제국에서는 이제 백인 전용 영국인 전용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식당 앞에는 개와 인도의 출입급지라는 문구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영국인들은 철저하게 힌두교도들이 아무리 잘 살게 되어도 영국인과 동급이라는 생각은 못하게 막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무슬림들이 힌두교도들을 혐오하던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바로 상업가 여름으로 번성했던 벵골을 분할 통치하겠다는 드립을 시전합니다. 이게 뭔가요? 당시 인도 제국 수도는 현재의 뉴델리나 델리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벵골 지역에 있는 캘커타였는데 그 정도로 벵골은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벵골 전체를 보면 힌두교도가 대부분 인구이긴 했는데 대뜸 그 벵골을 둘로 뚝 갈라내서 힌두교도들이 잘해 먹던 현재의 방글라데시 지역 동벵골을 무슬림 자치주로 지정합니다. 당시 점점 잘나가고 세상 무서울 것 없어서 영국인들에게 동급 취급하라고 난리치던 힌두교인들은 어이 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무슬림들은 동벵골 자치주 생기자마자 맞아 우리 무슬림들의 세력이 아직 다 죽지 않았다며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고 자, 사운드 인도 제국에서 한 잔씩 해먹고 사운드까지만 하고 잠깐 밥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립해야 되는데 사운드가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원 켜시고 그 다음에 전원 껐다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인데 이쪽 반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으로 방향 이쪽으로 하셔야지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부수겠죠. 배터리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고 이 소리만 나면 바로 밥을 먹을게요. 사운드 하나요? 사운드 갑니다. 사운드 할 때 삑 하고 소리 날 거예요. 삑. 오케이. 자, 자. 사운드 소리. 조립하고 그 다음에 자석바디 마운트 하고 그 다음에 바디 작업 해야 되겠죠. 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이거 이 소리 이게 좋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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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들이 힘을 앞에서 영국 거절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세 명이 등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명은 당시 인도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독립 직후 한국의 이승만, 김구, 여운형 이런 느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내로간디는 익히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진나짱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진나짱은 당시 영국령 인도 대륙에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힌두교와 무슬림들 다 같이 힘을 합했어. 우리 스스로 투표를 하고 총리도 선출한 영국령 안에서의 힌두교도 무슬림이 힘을 합한 인도 자치지역을 만들자고 꿈꾸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네루와 간디는 무조건 우리는 그딴 것보다도 우선 영국으로 갈라져 나와서 독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네루는 한 발 더 나아갔어. 네루의 머스탱 색깔 말씀해주세요. 색깔이 여러 가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힌두교도들이 해야 한다고 정말 강경하게 절대 일도 양보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간디도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진나짱은 이후 네루를 보면서, 아, 네루 같은 애랑 협상은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도 택도 없겠구나라고 판단. 진나짱은 호기심이 항상 원하는 것처럼 세상 뜨고 산 들어가고 싶었는지 노후 대책 돈 들고 가서 영국 가서 생활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안 불렀는데 만덕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1930년대 중후반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신나면 불러야 돼요. 인도 대륙은 두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무슬림 민족은 순수한 땅 파키스탄을 얻어내야 한다는 분리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영국이 실제 승리하면서 파키스탄 자치령 그리고 인도 자치령으로 사실상 독립됩니다. 그렇게 지난 500년 넘게 델리 술탄국과 무굴 제국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갑툭튀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국가의 관계는 개판이었습니다. 빨간 파랑이 올바른 때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블랙이 아직 남네. 지난 영상에서 우린 이슬람 국가가 500년 넘게 있던 인도 대륙이 영국 식민지 영국령 인도 제국을 거쳤어 갑자기 인도 파키스탄이 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보다 현재까지 연방제국가이고 카스트 제도도 더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먹고 있다가 대뜸 생긴 인도와 파키스탄, 한반도에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도의 수도는 서울이고 대통령은 네루가 됐고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지방에 과천항, 수원항, 용인항, 하남항, 일산항, 대전항, 청주항까지 지들이 왕이라면서 네가 뭔데 대통령이냐면서 따르질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루가 공산당 싫어요라고만 하면 계급제부터 기득권, 카스트 제도까지, 게다가 각 지역마다 자치권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싫으면 다 군대 이끌고 박살내겠다고 얘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수많은 지방에 있던 왕들은 네루만 듣고 인도에 편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는 파키스탄이 생겼는데 수도는 평양이랍니다.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에도 개성항, 함흥항, 대웅단항, 대주항까지 있었는데, 대략 여기 파키스탄은 과거 타지말까지 지었던 이슬람 무굴제국의 후예, 게다가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으로서 알라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깨끗한 순수한 무슬림들을 위한 땅 파키스탄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왕들도 파키스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500개가 넘는 왕들이 넘쳐흐르던 인도 대륙에 생긴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매한 동네가 있었는데, 왕은 파키스탄을 원하거나 인도를 원하는데 국민은 반대를 원하면서 손뼉이 안 맞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뉴스에서 언뜻 들었던 카슈미르를 포함했습니다. 네, 달리 말하면 저 세 군데,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키스탄이 인도 기선제압을 위해서 카슈미르를 선빵을 칩니다. 물론 이후 유엔이 중재를 해서 카슈미르는 일단 인도 파키스탄이 저비율로 나눠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후 주나가드는 주민들은 인도를 원하고 왕은 파키스탄을 원해서 인도가 군대로 쳐들어가서 왕 개박살 내고 주민투표 어거지로 하기에서 인도에 합병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가 먹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이데라바드는 인도 내륙에 있었는데,
얘네는 특이하게 남아공에 있던 레소토 마냥 갑자기 내륙 국가로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이후 인도에 흡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분할되고 이도저도 아니고 퍼센트로만 나뉘어져 있던 카슈미르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카슈미르를 제외하면 인도 대륙은 당시에는 저렇게 동쪽에도 영토가 있던 파키스탄과 인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심의 과거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련과 중국이 옛날부터 국경 무지개 넓어서 사이 더럽다는 것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도 국경 넓어서 사이가 더러워집니다. 1949년 장제스 기계하고 만들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쩌둥짱. 쩌둥짱과 인도는 1950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수교까지 하면서 초반에는 잘 지내는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경만 되면 좋은 꼬라지가 없는 법. 인도는 중국과 국경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티베트라는 국가가 스펀지 마냥 인도와 중국 사이에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1954년 6월 중국 대표 저우알라이와 인도 대표 네루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는 평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몇 년 만에 그 노력 박살납니다. 1959년 달라이라마 인정해주고 티베트 자치권 인정해준다던 쩌둥짱 뻥카를 치고 덥석 먹어버립니다. 달라이라마는 바로 민주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진 한번 주세요. 사진 한번. 민주 사진 한번. 1962년 인도와 중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1962년 10월 중국은 전쟁 7일 만에 160km 이상 진격하면서 인도군의 사망 실종자만 3천여 명, 생포된 인도군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중국한테 한방에 개박살난 인도, 하물며 전쟁 끝나고 2년 만인 1964년 갑자기 네루가 총리 임기 중에 죽게 되는데, 중국 핵무기 편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964년 네루 죽은 해에 중국은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게다가 이후 1965년에는 카슈미르 때문에 또 파키스탄과도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이 대놓고 파키스탄에 무기전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도는 점점 더 불안해져갔습니다. 게다가 이후 저 지도를 보면 1편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지만 파키스탄은 원래 저렇게 동파키스탄까지 자기네 영토였는데 병쟁을 판대고 나서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동파키스탄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때 인도가 개입해서 파키스탄 군대 개박살 내놔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가 됐긴 한데, 한편 당시 미국 제7함대가 인도 까불지 말라며 벵골만 포함까지 모으게 됩니다. 소련 압박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파키스탄과 친했던 미국.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제부터 군사 지원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련과 인도와 사이 들어왔던 파키스탄의 주선하에 미국과 중국의 대탁투쟁까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보니 인도는 저 멀리 떨어진 소련만 믿고 있기에 너무나 불안한 게 당연했습니다. 이후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진짜 오래 총리해 먹은 네루의 딸 인디라가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서 1974년 5월 18일 인도 최초의 핵실험, 실험명은 말도 안 되는 미소 짓는 부처로 정했던 핵실험을 실행함으로써 인도는 전 세계 여섯 번째 비공식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소련과 미국을 포함한 어마무시한 국가들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말이죠. 그걸 보고 사이들었던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72년 파키스탄 부토 대통령은 만약 인도가 핵폭탄을 만든다면 우리는 풀과 나뭇잎만 뜯어먹으면서라도 핵폭탄을 획득할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소리를 하면서 1976년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 컨트롤 시 컨트롤 V한 느낌의 프로젝트 706을 발족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고 대놓고 난리를 칩니다. 아무리 소련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 필요했더라도 자기들 빼고 더 이상 핵무기 만드는 걸 볼 수 없었던 미국. 당시 미국 국무장관 사이런스는 당시 파키스탄 핵아버지로 불리우던 압둘 카딜 칸을 암살해서라도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에서는 무조건 전투기지가 필수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미국도 당연히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전투기지로 활용할 곳이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핵과학자 없어서라도 핵개발 막아야 된다던 파키스탄밖에 없던 겁니다.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 즉 파키스탄이 쓸모가 있어지면서 파키스탄의 핵보유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당시 파키스탄이 중국에게서까지 핵개발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후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파키스탄은 미국에게 다시 무쓸모가 됩니다. 무쓸모 되자마자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또 몰래기 생기는 겁니다.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전초기지 필요했던 미국. 미국은 오히려 파키스탄을 30억 달러 수준의 경제원조까지 해주게 됩니다. 과거 미국 중국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소련 지금의 러시아 견제하려 했던 파키스탄. 그랬던 파키스탄이 최근 들어서 미국과는 손을 긋고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중국 둘 다한테 욕먹으며 경제제재 우직에 받으면서까지 핵만 들고 소련과 지냈던 인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상황. 이처럼 국제정신 알다가도 모르게 바뀝니다. 모든 국가는 항상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의 발을 맞춰야 한다. 오늘도 또 나오신 국제정치는 야생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곳, 바로 이곳에 올드모트처럼 이름을 함부로 호기심이 부를 수 없는 국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잔소리도 안 들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저 중동아 이슬람을 이해해야 아, 짐이 이제 품절인데, 아이고. 짐이 품절이에요. 이미 일단 매장에 있는 걸 보고 다른 것만 봐주세요. 이게 짐이 좀 귀하거든요, 그래요.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오늘 상당히 넘날 예민한 주제라서 수많은 요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실지도 모르고 댓글이 육탄호 분쟁이 될 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보는데 보시고요. 우리가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특정 종교를 전혀 내버 절대 비난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구 꼬라지 보면 저분들이 얘기한 적도 없는 꼬라지가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죠. 우선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에덴 동산도 만들고 아담 하와 커플 살게 하셨다고. 그런데 이 두 양반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뱀 새끼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풀옵션 펜트하우스급 에덴 동산에서 빈 털털로 방 빼게 됩니다. 그렇게 방 빼게 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인간들 말 안 들어 처먹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내릴 예정이라고 오더를 냅니다. 그 오더를 들은 게 바로 노아짱이죠. 노아짱은 오지게 큰 홍수 와서 인류 포맷될 수 있으니 내가 만든 배에 빨리 타라고 동네방네 얘기를 하지만 동네 사람들 그럼없진 않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동물이란 동물을 원 플러스 원으로 배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 노아의 10대손이 바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175살 죽을 때까지 총 8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후 저희 8명이 오지게 많은 애를 낳으면서 저출산 시대 걱정 없는 고대 아브라함 패밀리 유대인이라는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다는 이삭,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은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야곱이 나머지 형제들 개차나 취급하고 대놓고 요셉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시기 질투했던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당시 꿈 해몽 오지게 잘했던 요셉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던 이집트 파라오 꿈 해몽 오지게 잘해줬어. 이집트 총리까지 신분상승합니다. 해몽으로 신분상승 오지게 알겠습니다. 일단 신문서 만들게요. 너무나 착하게도 자기 미워했던 형제가 좀 70여 명 싹 다 불렀어. 이집트에서 놀고 먹으며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셉과 요셉 가족 후손들로 이집트에서 꽤 많아진 유대인.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집트 왕은 쟤네들과 만들면 뭔 일 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잡아서 피라미드 짓게 하고 노역시키면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두는데 그런데도 성경에 따르면 당시 히브리인 여자들이 기운 넘쳐서 애 오지게 잘 낳았어 인구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파라오는 딸내미들을 냅두고 아들들만 곤란해서 나일강에 집어던지라고 오더를 냈다. 이때 한 여인이 애 낳고 절대 우리 애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엮어서 요람 만들어서 강에 둥둥 떠내려 보내는데 마침 그 강가에서 목격하던 이집트 왕 파라오 딸내미 이집트 공주. 공주가 그 요람 보더니 아! 우리아빠가 다 죽이라고 해서 버려진 유대인 애기구나라는 것을 바로 눈치깝다. 그 아이 넘나 불쌍하다면서 이 아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는 싹 숨기고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에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때 모세 친엄마는 그 광경 목격하고 이집트 공주의 아들 유모 구인 모집 교차를 보고 모세의 유모로 취업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 모세는 이후 이집트에서 무럭무럭 찰커가는데 모세 가까이 버린 것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집트의 문화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가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자신 스스로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추며 살아갔는데 모세 40살 됐을 무렵 이집트 감독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채찍질하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감독관을 죽여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셀프 유대인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죠. 그 길로 모세는 혼자 이집트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야 너 혼자 가면 어떡하니 너희 유대 민족들을 모두 데려와서 구원시켜라. 갑자기 다시 이집트로 유턴하라는 오더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홍해 배 타고 건너가 이집트 파라오만 났어. 우리 민족들 노예로 부려먹지 말고 당장 다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지특히 10번 쓸 거라면서 말이죠. 물론 파라오 그 말 콧방귀 끼면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얘기했고 이후 나일강은 피로물 들었고 이집트 사방팔방에 황소개구리 오지게 많아져서 밤새도록 물어대기 시작했고 이후엔 머린니가 이집트를 덮고 파리도 덮고 악질 독종 같은 병들도 넘쳐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엔 우박 오지게 내렸고 메뚜기 떼가 배추고 벼고 다 갉아먹게 되었고 어둠이 3일 내내 이집트를 띄었고 집안의 첫째들 장자들이 다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파라오는 하나님 지특히 10번 연속으로 후려맞자 머가리 숙이고 드디어 방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모세와 유대민족들은 홍해 건너려고 가고 있었는데 보내고 나니 뒤늦게 파라오가 뒤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던 애들 다 잡아 조지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유대민족들은 이제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잘 도망가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 사울, 다윗, 솔로몬 3대까지 가다가 둘로 갈라지고 박살나 고대 이스라엘 왕국. 그러나 그 이스라엘도 이후 위는 아시리아에게, 아래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후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드디어 전세계 역사상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이후 로마는 기원전 80년부터 기원전 60년까지 예루살렘 넘어서 현재의 이집트까지 먹어버리는데 이후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각으로 신이라고 드립을 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가 먹은 예루살렘과 중동아랍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가 신이라고 전단지 뿌리기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에게 너무나 피곤한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예, 시간이 연락이 때문에 피곤한 상황에서 병든과 박해로 인기 오지게 높은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는 다른 종교를 두 시간 동안 한 시간 넘게 걸렸죠. 로마 정부의 계기지만 말라고 얘기한 상태였어. 유대인들도 여기저기서 자기들 종교 잘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조질 때 자기들도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조질까봐 넘나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 지역 로마 총독이 본티오 빌라도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며 어디 사이비 교주 살려두냐면서 말이죠. 본티오 빌라도는 굳이 죽일 생각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밀란이 일으킬 기세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진급을 해야 할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진급 앞두고 자기 관할 지역 아무 일 안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처형합니다. 처형을 하면 유대인들이 오지게 난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말이죠. 동시에 아우구스투스 신으로 인정 못하겠다던 유대인들, 예수 처형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데미지 입히려고 예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두면서 처형을 합니다.
그래야 로마의 눈엣가시였던 유대인들도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것을 만방에 각인시킬 테니 말이죠. 이후 로마는 어느 정도 오케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면서 잠잠하게 잘 번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후 66년 트리폴리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나가다가 그냥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도 로마 수비대는 그냥 아무랑 죽이든 말든을 시전했고 그 소식은 유대인들이 사는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는 숫자로 안 되었던 유대인 당시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 도망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자 기원후 68년 예루살렘 성 박살내라고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로마 대군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포함까지 오게 되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사실상 갇힌 유대인 당시 유대인 운건파들은 로마랑 협의를 해서 일단은 살고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강경파들은 다 죽어도 그냥 싸워야 한다라며 귀등으로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당하기 직전 당시 유대인 운건파 중 오직에 현명했던 랍비 교환한 벤 자카이가 지혜를 받습니다. 이 랍비는 신체들을 수레에 쌓아두고 야 여기 흑사병 전염병 오직에 걸렸어 길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조는 로마 병사들 바로 길터줍니다. 그 길로 곧장 랍비는 당시 로마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는데 당신은 나중에 황제가 될 사업이다. 나중에 황제 되면 우리 유대교인들 학교도 짓게 해주고 인정 좀 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냥 군인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이후 로마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이후 스페인의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갈바 로마의 마르쿠스 살비우스 오토 독일 지역의 아울루스 비텔리우스가 연달아 황제가 되는데 다 몇 달 만에 암살당하고 뒤지고 레알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겁니다. 당시 베스파시아누스도 놀라워합니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유대인 닥치는 대로 다 조집니다. 지 황제 되더니 지 아들 내비 티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을 박살냅니다. 그런데 당시 티투스는 후대에 우리가 이성 부신 것 보여줘야 된다면서 성 한쪽만 남겨두는데 그게 바로 트럼프도 예루살렘 여행 가서 벽 쓰다듬던 동국의 벽입니다. 티투스는 지 아빠 베스파시아누스보다 더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죽고 황제된 티투스는 유대인들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가서 건물을 짓게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문화재 콜로세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탄압을 당하고 있던 한편 예수 처형된 이후 12제자 입성은 타고 전국 방방곡곡 기독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믿어서 피곤하게 한다면서 탄압했던 유대인 로마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사두정치체제라고 해서 서쪽 로마 지역에 회장부회장 마냥 황제부황제 동쪽에도 황제부황제가 있었는데 당시 동쪽의 황제였던 갈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 갈레리우스가 황제였던 동쪽은 기독교인들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 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고 판단했던 갈레리우스 311년 4월 30일 칙령을 선포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부여해줍니다. 당시 중동아랍 지역으로 군대에 끌고 갈 때 기독교인들이 꼭 필요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후 갈레리우스가 죽고 나서 동쪽 황제는 리키니우스 서쪽에는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였습니다. 둘은 이제 지가 서로 황제라면서 오지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콘스탄티누스는 동쪽 리키니우스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고 선빵을 칩니다. 리키니우스 죽기 전 황제였던 갈레리우스가 기독교인들 포섭하려고 신앙의 자유 부여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 마음 얻어서 동쪽 리키니우스 박살내려고 기독교를 국교로 한 겁니다. 그렇게 수도를 로마에서 현재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아시아 중동아랍 지역 장악을 위해 노력합니다. 얘네가 로마 황제가 신앙 사이트가 각자가 기독교가 이뻐서 국교로 해준 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국교로 해준 겁니다. 이후 콘스탄티노스 죽고 나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는데 서로마는 100년 넘어가 박살이 납니다. 사실상 로마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 동로마 갈라진 이후 고작 150년 이후 갑자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올바르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제대로 선택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그쵸. 이게 후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럼 얘는 또 다른 게 맞아야 되잖아요.
무함마드 단. 안마드 이거 이게 들 테니까요. 이게 안마. 지난해 로마 제국 당시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황제가 신이라는 드립을 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유행신야외 여호와만 믿어야 하는 유대인들이 그거 오지게 반대해서 탄압당했고 예수 처형 이후 많아진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황제가 신이냐면서 유대인과 함께 탄압당하다가 결국 로마 제국의 국가 통치 기독교인들이었던 국민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말씀. 이게 바렐러트가 있죠. 바렐러트. 즉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입구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그 기독교인들 잘 구슬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네.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 국교까지 한 로마 제국은 중동아랍 지역까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으니 당시 아라비아반도에 있던 국가 중 한 곳은 동로마 제국과 동맹도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 곳도 기독교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국교화 이후 중동아랍 지역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퍼져가던 상태. 이게 아답타거든요? 이게 플러스이고 메탈이잖아요. 쉽게 말해 당시 통수문화가 너무나 많이 아답타를 만들어야지. 당시 중동아랍 지역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막 오지게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태어나고 자란 이곳 떠날 수 없던 양반. 그런데 농사도 오지게 한다고 사막 오지게 많았으니 바로 옆에 살던 부족이든 같은 부족이 통수치고 약탈하고 강도질하지 않으면 벌어먹고 살 수 없던 흉노돌궐 몽골 유목민족 비슷한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중동아랍 부족들 사이에는 피해 복수라는 무시무시한 문화가 있었어. 자기 부족 공격당하면 이후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문화도 있었어. 부족 간의 약탈 강도질부터 전쟁까지 정말 더럽게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동네인데다가 농사도 개털 안 되는 동네였어. 내일 낮에 아마 풍년 교차는 있거든요. 그거 하나도 보시면 돼요. 고정 스포에 풍년만 붙여드렸어. 빨라지더라고요. 한편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독재국가에 속하지도 않은 상태였어. 부족들끼리는 계속해서 약탈하며 싸우고 앉아있었으니 제대로 된 치안도 되어 있지 않던 중동아랍 지역.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진짜 뒤지게 삼박질하고 약탈하고 피해 복수를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아랍 지역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당시 메카에서 꽤 돈 있고 부역하던 부족 쿠라이시족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죽고 엄마는 어린 시절 죽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되었지만 무역하고 돈 좀 있던 삼촌이 걷어서 키우게 되는데 그러나 한편 앞서 말했다시피 동수 오지게 치면서 약탈하고 강도질하는 동네 풍경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넘나 혼탁한 사회에 넘나 슬픈 무함마드. 570년경 태어난 무함마드가 40살 되었던 기원 후 610년 개판된 메카 아랍 동네 근처에 동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뭐를 읽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알라의 말씀을 대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면서 무함마드가 방언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무함마드가 하나님 말씀 전해 들은 내용, 무함마드가 얘기하고 다니던 것, 주변 사람들이 주워 들은 것들, 나중에 싹 다 암송했던 것 써낸 것이 바로 코란입니다. 사실 당시 중동아랍은 무함마드가 갑툭튀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진작부터 중동아랍 지역에서도 하나님 알라를 믿고는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앙이 조금 다신교 비슷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알라에게 딸이 세 명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세 명 외에도 태양, 달, 산, 강, 바다 같은 애니미즘을 포함한 360여 개의 신을 다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무함마드가 포부하고 다니기 전부터 이미 알라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는 있었지만 유일신은 아니고 그 외에도 신 약하게 받았다고 짬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라 하나님 빼고 다른 신 싹 다 나가리 하고 유일신 하나님 알라만 오로지 믿어야 된다면서 과거 구약 성경 예수 이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과거형 말씀들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라인나우의 하나님 말씀 최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갱신판 말씀이 바로 나 무함마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다신교들 믿으며 혈연 부족들끼리는 약탈하고 피해 복수까지 하던 중동아라 모태들을 두 개만 말하고 나머지는 첫 개만 말할 거야. 많이 가도 안 되니까 안 풀려요. 그렇습니다. 안 풀리니까 살짝 빨리 붙일까? 이슬람 문화에서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이라는 의미에 모 유튜버분 덕분에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는 말이 인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 오지게 심했고 사람 전쟁나서 오지게 죽어나가던 당시 중동아라. 원래 이 지구에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도 공평하게 분배되고 굶지도 않고 모두 평화롭고 사람 죽이지도 않으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주 살기 좋은 지상낙원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좋은 공동체를 인간들이 죄짓고 탐욕스럽게 권력력 가지고 염증해서 그 지상낙원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가 찢어져서 전쟁도 나고 개판이 되었다. 그 개판된 사회를 다시 통합시키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알라께서 모세 예수 같은 사람 보냈어. 다시 하나님 잘 믿고 평화롭게 유토피아 같은 세상 만들고자 노력하셨으나 모세와 예수만으로 그게 잘 안 되었어.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하나님 오직에 열심히 잘 믿던 지상낙원 유토피아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의 운명을 만들으라고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슬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교훈입니다. 즉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슬람은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는 결코 아니고 무함마드와 같은 예언자라는 것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도 예수와 같은 예언자이긴 한데 예언자 후보 예언자, 가장 객자는 예언자, 가장 최심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하나님 말씀들은 객심판 예언자라고 이슬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무슬림들도 무함마드를 결코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언자 중에 가장 최고 예언자, 최신형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약탈과 피해 복수하고 전쟁 끊이지 않던 중동아랍에서 평화로운 지상낙원 유토피아 운마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이슬람과 무함마드는 그 동네에서 오직의 인기 모략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12년부터 616년까지 4년 만에 약 70여 개의 가문들이 무함마드의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평화롭게 평등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고 약자 돕고 최후의 심판이 오면 다 뒤지니까 부하 권력 내려놓으라고 하던 무함마드의 이슬람, 당시 가신을 믿으며 자기 세력 퍼뜨리고 약탈하고 싶어하던 부족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당시 메카에서 전도하던 무함마드와 이슬람 세력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단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메디나가 메카 다음가는 이슬람의 성지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 메디나로 가면서 코란의 내용이 약간 급격히 바뀌는데 여기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이슬람 종교 신앙을 위해 해야 하는 행동들을 의미하는 지하드 얘기가 나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도망가기 전 메카에서는 유일신 알라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코란 내용들을 설파했었는데 메디나로 이주하면서 코란 내용 보면 지하드의 내용이 새로 뉴 버전 추가됩니다. 부당히 침략받은 자들에게 싸우는 것이 허락되는 메타라 아저씨 아니야. 메타라 아저씨는 죽는 죄야 없어요. 먼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격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느니라. 사실 메타는 껐어요. 아니면은 이거 위에 이거 빼고 뭐죠? 이거 사피아루 하고 이런 거 빼고 하루 셋이 할까요? 지하드가 나오게 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드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 신앙을 위해 바르는 예를 들면 예배를 열심히 지키며 라마단도 지키고 이웃도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상당히 공격적인 일부 지하드의 내용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칼 들고 종교 지키라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진 몇몇 중동아랍 지역에서 생겨납니다. 아 몇 달씩요? 알라께서 평화를 소랑하라고 하셨다면서 저런 무장단체들 가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은 이거 옵션 와이드는 메타 옵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이제 요거 들어갈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맞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다이렉트 하여튼 여기다가 낄 수 있게끔 지금 지날 거고요. 이 주문서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이렇게 주문서에는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이게 없어요. 아우씨씨는 이거 빼가 이거 빼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빼달라는 얘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우씨씨가 테레스 식스 거고요. 테레스 포크. 이게 테레스 포크거든요. 아우씨씨 이거. 이거. 유튜브 본 거, 그런 거 보면서 난 거죠. 그럼 요거, 요거는 지금 여기서 뭐 하나를 지금 요거를 일단 빼니까 35,000원짜리 요거 이게 하, 이게 저거든요. 여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요거 빼고 35,000원이니까요. 요거 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잠깐만요. 하여튼 작업하면서 연락을 드릴게요. 아직 작업 다 안 끝났어요.
오늘은 일단은 옵션에 대한 내용을 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바디에 대한 내용을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바디에 대한 내용을 잘 바디에 대한 내용은 바디 말고도 위쪽에도 소치까지 뛰는 거잖아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네, 내 아침에 작업하면서 연락을 드릴게요. 아직 멀었어요, 작업은. 일단은 오늘은 몸체에 대한 작업부터 먼저 할게요. 몸체 작업. 작업 계속할게요. 얘는 8mm에요, 8mm.
매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봤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마스지드 알하람테 모스크에 매년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이다. 매년 약 천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 순례를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곳곳에는 저렇게 성지 순례객을 위한 텐트 같은 게 오지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여행 삼아서 가보고 싶어하는 메카. 그런데 아마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란에 따라서 무슬림이 아닌 불신자들은 메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의 셰일 혁명이 먹고 살길 넉넉해져서 관광비자 뿌리기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9월 28일 외국인 관광비자 발급이 시작됐지만 정작 저 메카와 무함마드가 이주했다던 메디나 무슬림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사우디 관광비자 받은 정작 메카 메디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매년 이슬람교계의 마지막 달인 순례일 7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성지 순례가 진행되는데 저 순례일 6일 중 첫날 무슬림들은 저 카바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검은 네모를 7바퀴를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검은 네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다들 보이는 것이 현재의 카바 신전은 지금까지 상당한 별천사를 거쳐왔다고 합니다. 현재가 저렇게 주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오송사 오지기 앞에서 도착해요. 사실 저 카바 안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저렇게 기둥 몇 개만 세워져 있고 이슬람 예배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 검은색은 검은 설명이 아니라 자기네가 만든 것들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유격을 만들어줘요. 아시아 80명 이상의 비단장인이 쿠란 구절을 급색실로 자수를 하고 무게 2000kg이 넘는 검은색 천을 커튼으로 깔아두었대. 그런데 저 구석에 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꺼내서 성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분명하진 않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까지 분석으로 추정하고 있다는데 그건 학자들의 의견. 우리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저 불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봅니다. 다들 이전 편에서 보셨다시피 무함마드의 감은 쿠라이시족 자기 조상이 아브람과 여자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일이라고 추정해 왔었습니다. 저 카바 신전의 아브람과 이스마일 이야기가 엮여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람 사라가의 본다. 아브라함이 여자 종이었던 하갈가에 낳은 게 이스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일은 내쫓아지고 성경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이야기에서 이슬람 전승들이 악동터치를 받아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일을 메카 근처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물 떨어져서 땅을 팠는데 이스마일이 땅 파서 샘물이 나왔다는 것. 그게 바로 저 메카 카바 신전 바로 옆에 있는 잠잠의 산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갈을 두고 붙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아들렘이 이스마엘 얼굴 보러 메카에 왔다고 이슬람 전승들은 얘기하는데 이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알라께서 카바를 건설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검은 물 신성한 물이 내려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원 천년대 전에 지어졌고 물도 먹겠다고 일단은 이슬람 역사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아가타에 대한 내용의 보고가 잘못되면 그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약혼 이야기 담긴 카바 신전 아니고 막히고 사각팔 다신경상 소대관이 가방을 나섰다. 맞는 게 있겠어요. 지난편 메디나로 이사했다가 647년 다시 메카로 돌아왔다던 무함마 저 카바 신전 주변에 있던 우상 싹 다 개박살냈다고 유일신 하나님 알라만을 믿으라면서 말이죠. 무함마드 죽은 이후 무함마드의 1대1의 후계자를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저 카바 신전 주변에 벽도 짓고 증축도 하고 기틀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슬람 주류 세력에서 갈라졌던 시아파의 한 세력 과거금의 30명의 저 카바에 박혀있던 검은 돌을 세벽합니다. 세벽하면서 검은 돌을 쪼가리 닦고 22년 동안 세비고 있다가 992년 이슬람들끼리 극중공포 달랬어. 다시 메카로 돌아온 그 이후에는 현재처럼 오케이. 은으로 된 목과 은으로 된 탈도를 고정시켰어. 지금처럼 박아놨다고 사실 저 카바 신전은 원래부터 현재처럼 모스크 안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테두리 벽면만 만들어둔 안에 센터의 덕판이 있었는데 1900년대 오스만 제국 통수치고 날아 세운 사우드 가문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무슬림들의 최고 성지 카바를 공부하고 이슬람 성지 순리의 중심가로 거듭되기 위해서 딱 맞죠? 현재의 모스크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마무시한 모스크 크기가 된 것 카바 바로 옆 건물에 살던 사우디 고대왕 파브드 아플 아지즈 알 사우드가 축하를 하셨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함마드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고
반드시 저 카바 신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성 시술에 빠져있어 저 카바 신자 만지고 뽀뽀하려고 밀고 달리쳐서 사람 다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치렀단 겁니다. 무슬림들은 성지순례 첫날부터 저 카바 신자는 세 바퀴를 빠르게 돌고 네 바퀴를 천천히 돌아야 하는데 저 검은 돌앞을 지날 때는 오른손을 들고 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바르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다음 무함마드의 부족의 조상으로 엮여있다고 되어있는 하갈과 이스마일이 물쳐서서 돌아다녔다. 삼파마르와 동산을 7번 왔다갔다 한다. 그 다음에는 아라파트라는 메카에서 서남쪽에 있는 평원을 가야 하는데 이 아라파트에서 정오부터 일본까지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는 정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사탄에게 물을 던졌다는 것을 시작으로 행해지고 있는 메카의 미나라는 곳에 있는 악마의 돌기둥에 물을 던지는 의식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답을 가까이에서 던지려고 하다가 사람 지금까지 몇천 명 죽어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메카 성지 순례에서만 수 없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2015년 9월 11일 메카 대모스크에서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107명이 사망, 238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 9월 24일에는 악마의 돌기둥 돌던지다가 사람들 압사해서 700개에서 9명이 사망합니다. 2015년에는 성지순례 기간에만 메카에서 무려 2,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겐 중요한 종교적 인식,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돌기둥에 돌던지고 난 마지막으로 또다시 저 카바 신자 7바퀴 도는 것으로 성지순례는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리파들의 얘기. 이슬람은 쪽파라는게 시아파 수리파 이렇게 두 갈래 군감이 있는데 수리파들은 앞서 말한 성지순례로 끝이 나지만 시아파는 수리파들만 하는 성지순례 과정이 더 있다고 합니다. 기원후 630년 메디나에서 메카오도 2년 만에 632년 사망한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무슬림으로 공착하던 이슬람 세력. 무함마드 죽자마자 또 약탈하고 통수치는 부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일신 하나님 알라의 사도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끌어줄 가톨릭 교황과 같은 종교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때문에 무슬림들은 시아파 순위파로 갈라집니다. 올바른 때는 좋아요.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네 개를 다 할 거고요. 자, 일단 그리고 이 바디가 내일 멋진 LED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좌석 바디만 당연히 해야 되고. 자, 요거, 요거 대신 요거. 메탈. 이걸로 가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 3시간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자마자도 바디에 대한 내용하고 차이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 힐시에 대한 내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살짝 들고 마무리 할게요. 아니 다 되진 않았어요.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빼죠. 또 내일 아침에 할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할 때 이 앞에 범퍼랑 이 앞쪽에 여기 커버 있죠. 커버 이걸 살짝 커팅해야 돼요. 바퀴가 보통 이제 1.9인치 되는 2.2인치예요 그리고 와이드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냥 이렇게 굴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손을 봐야 돼요. 그냥 굴리면 재미없죠. 짜잔, 짜잔, 짜잔. 그 다음에 앞쪽에 메탈 서버 이것도 달라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메탈 서버도 할 거 좀 많죠. 자, 잠깐만요.
어떤 연락할 건지. 비다. 그럼 당연히 바꿀 거겠죠? 자,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차고 올라갈게요. 자, 사운드! 사운드랍니다, 사운드. 이 소리보다 이 뒤쪽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자, 소리 됩니다. 사운드. 일체형으로 눌러봐야 되겠네요. 누르면 살게요. 엄청난 높이죠. 사실 한 2m 정도? 1.5m 정도는 이제 높이고 1.5m 정도인데 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와서 볼게요. 마무리. 네, 마무리. LED 까면 더 이쁠 거예요. 자, LED 까려면 LED 까지 하면 너무 이쁘겠죠. 자, 자자자자, 이건 뭐로 쓰냐? 아니, 또 손 봐야 됩니다. 오케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이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와야죠. 아침에 와야죠. 자, 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짜잔.